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9절, 64절에서 6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는 복,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내려지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인과관계가 조건적이거나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를 극진히 사랑하며 보물같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순종은 복받을 자격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그와 언약 맺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한 복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의 근원이 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복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실제적인 통로가 됩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한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리기 위한 무조건적 권리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보상과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에 순종할 때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복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고 나면 어머니는 저에게 100원을 심부름 값으로 주곤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집의 하인이었다면 그것을 노동의 대가로 여기고 그것이 크니 작니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돈을 부모의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선물로 여길 뿐입니다. 100원밖에 안 되지만 부모의 소유와 사랑이 내 것임을 확인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28장에서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주정관계가 아닌 서로를 소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언약관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무서운 저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소유이고 너무나 소중한 신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그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다시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맹렬한 불처럼 질투하고 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신과의 언약을 어긴다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랑의 불같은 절규인 것이죠. 성경 아가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불같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 바람 펴도 나는 괜찮아. 그냥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길 경우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은 그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렬한 사랑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그를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과 저주도 선교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절망 중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징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놀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세속적으로 복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져 고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산 소망을 발견하여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6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고자 했던 세상신은 그들이 주겠다는 복을 주지 않고 전혀 반대의 저주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신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고 아담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잠깐의 쾌락과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없는 허무와 두려움을 주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귀한 집사님이 되었지만 한때 마약에 빠졌었던 한 형제님께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쾌감보다 100배 정도 강한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을 이 마약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약이 깬 이후에는 좀 전에 느꼈던 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허무함과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과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또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며 그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국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세속적 즐거움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쾌락과 편함을 잠깐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두려움과 고통만 남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하고 영원한 기쁨은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짜릿한 경험보다는 일상의 길고 지루함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리는 긴 시간을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하며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비진리는 빠른 시간에 폭발적인 무엇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길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감격스럽게 금메달을 따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가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힘든 훈련을 겪어낸 그의 인내와 아픔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선수의 진짜 모습은 시상대 위에서보다는 오랜 시간 어두운 훈련장에서 피땀 흘리며 인내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마지막 심판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의 단장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단장한 이 세마포의 재료가 고급 실크나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제가 그 아내와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 관점이 변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언제 나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그 말없이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장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이었지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내가 9살짜리 딸을 돌보느라 자기는 헝클어진 머리에 무릎이 훅 나온 튜닝을 아무렇게나 입고 학교 바래다주는 모습을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저도 아내에 대해서 애잔하고 깊은 사랑을 느끼곤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보여지는 외모나 서로의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사랑을 느꼈다면 오랜 시간 살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며 느끼게 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듯한 타이틀 그리고 멋진 겉모습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단장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과 아름다움은 긴 시간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신이 주는 가짜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아름다움과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깊고 영원한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수고와 인내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순종을 통해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은 주님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노예나 종들이 하는 그런 아버지라며 주님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된 우리가 누리는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권리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내가 받은 복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보고 자녀된 우리 신부된 우리의 놀라운 그 축복과 권리와 생명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의 자리에 아버지라며 주여 복을 세워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능력이며 순종의 축복이며 순종의 권리이며 순종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 사랑 불같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겨있는 우리를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한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세상 신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선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세마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마포를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세상 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과 아버님의 잠시의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은 허무함과 절망과 악에 무너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세상신과 악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것은 우리를 아버지 주여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악한 속임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고 오직 인내와 아버지라며 주여 오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한 것, 하늘의 선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원한 축복, 하늘의 행복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를 지어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할 수